몰랐다. 대통령이 그 음식 뭐 좋아하세요, 노 대통령이?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신 걸로 그래도 알고 있어요. 뭐, 그래도 특히 뭐 좋아하시는 거 없어요? 뭐 라면도 끓여 드시고 그다음에 저기 삼계탕 좋아하셨고. 아, 삼계탕. 네, 그 장, 저기 그 어디 유명한 집이 있어요? 삼청동의 네. 네, 토속 삼계탕이라고요. 네, 거기 삼계탕. 이제 재벌 총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거기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뭐 바닷가 출신이니까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음식 잘 드셨구나. 노무현 대통령 하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. 김현에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? 제가 어쨌든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,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죠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에 이제 제가 활동을, 청와대에서 이제 국정 운영을 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분이고, 두 번째는 춘추관장이 이제 그 200명의 기자들인데, 이제 정치부의 그 최고, 소위 대통령에 관련된 기사를 쓰는 정치부 기자들이 출입하고, 그분들이 주의 주장을 어쨌든 뭐 매일같이 보면서 이렇게 브리핑하고 그래요? 아니 대변인이 있고 그거 그런데 대변인이 하는 일이고 추추관장은 살림살이를 하는 일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취재 기자와 사진 기자와 뭐 영상 기자 그다음 또 우리 청와대 직원들 그다음에 그게 좀 독립 공간으로 돼 있죠. 춘추관이 그래서 거기에 뭐 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식당도 별도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우나 시설도 있고 뭐 체력 단련 시설도 있고 하니까 별도 이제 직원 아닌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들도 거기 한 40명 가량 있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00명 가량이 책임 있는 그 막중한 자리인데요. 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에서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될 어떤 기사 거고. 하나만 뭐가 터져도 뭔가 그렇죠. 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과정과 뭐 결과를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춘추관에 근무했던 게 4년 4개월이고 춘추관장으로 2년 4개월 했거든요. 아마 연소 최대 청와대에 총 몇 년 있었어요? 4년 4개월 와, 거의 같이 있었네요. 시작은 계속. 같이 하고 끝에 이제 마지막 아까 서영구 의원한테 넘겨주셨죠? 예, 예, 그러고 이제 나왔으니까요. 그리고 사실 그 해가 대선이 있던 해여서 이해찬 의원이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서 제가 그때 이제 그분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도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몰랐던 가까이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독대하신 적 있어요? 나올 때. 나올 때 독대했어요? 네. 한 번에 봤어요? 무슨 얘기 해주셨어요? 그만둘 때? 네, 그만두고 나올 때.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거예요? 그게 이제 어떻게 청와대에 보통 공개되는 장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의 국빈이 와가지고 그 대통령이 바로 정 중앙에 앉고요. 그 옆에 이제 주로 이제 나란히 앉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앉아있고 반기문 총장이 옆에 앉아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영빈관이고요. 예. 아까 그 집무실인데 그 공개된 집무실이고요.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조그만 방 하나가 있어요. 대통령 이제 혼자 뭐 업무 보고 네 혼자 거예요? 보고 약간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. 거기는 뭐 되게 조그만하죠. 거기서 네, 독대했어요? 거기서, 네.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막 고생했다 이거예요? 아, 뭐 그건 기본이고요.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저기 정권 교체를 해라. 근데 저는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 이해가 안 가. 정권 교체를 해라는 게 그 당시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정권 교체면 아니지 정권 재창출이었겠지. 아니 그러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력 연결 분위기가 거의 넘어갈 거. 아니요. 뭐 하여간 이겨라. 이겨야지. 그런 얘기 말고 다른 거 개인적으로 김현 의원한테 뭐 얘기해 본 거 없었어요? 뭐 없었어요. 그냥 특별하게 뭐 왜냐면은
그 대통령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다른 얘기 사적인 얘기도 물론 있어요. 근데 그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기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적절치 않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사람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. 아 사람에 관련된 얘기.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그 집무실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.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가자는데 제가 같이 안 탔어요. 왜? 근데 나중에 훗날 보니까 같이 안 탄 사람이 유일하게 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경호실장에 따르면. 왜 안 탔어요? 같이 탈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순간에.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타자 그랬는데 혼자 그냥 뻘쭘히 그 노무현 대통령 혼자 타신 아니 거예요? 경호실장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타고 같이 타서 저보고 같이 내려가자. 김현 같이 내려가자고 타라고 이제 제가 안 탔죠. 왜 안 탔어요? 저는 이제 그 타는 건지 몰랐죠. 아니 글쎄. 같이 타라 그랬는데 안 탄 사람이 처음이래요? 네, 처음이래요. 왜 항명하셨어요?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. 제가 얘기하는 거. 네, 왜 항명하셨어요? 대통령 말 안 들은 사람이라고. 말을 안 들어요. 네. 유일하게 그래서 기억이. 근데 사실은 이제 그. 영광이라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건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었구나. 네, 그냥 이제 고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통령은 이제 업무가 끝나고 이제 관저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보통 대통령하고 경호실장이 그냥 타고 내려 거의 대부분 손님은 보내고 네 그렇죠. 와 근데 거기 타라 그런 거죠. 타라 그런 거는 굉장한 영광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이제 경호실장 예우를 해준 거네 김현우.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저는 그걸 모르는 거죠. 근데 또 한 번 있었어요, 사실은. 어떤 거요? 언제였냐면은. 네, 다 얘기하세요. 그, 네. 탄핵, 네, 2004년도. 2004년에. 총선 결과 발표하던 날. 근데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이 직무를 못하고 계실 때잖아요. 그러니까 소속 보좌관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그 출구조사를 이제. 보고를 받았구나. 아니, 출구조사를 TV. 아, TV에서 나온 거? 쫙 이제 앉아서, 대통령 앉아 계시고, 수석부장. 야, 그때 탄핵 이후에 선거에서 굉장히 긴장을 해서 봤겠네. 결과에 따라서 탄핵이냐, 아니냐를. 그렇죠. 정치권에서 정무적으로 네. 지네끼리 또 판단할 수 있으니까. 그런데, 이제 출구에서 150, 그때 7석인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. 가반. 비슷하게 나왔네. 네. 근데 이제 153석이 된 거잖아요.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니까 이제 기쁜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고 이제 잘 됐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와 뒤에 있다가 대통령이 이제 계시면은 그 안 보이는 쪽에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쫙 앉아 있고 저는 이제 늘 서 있는 위치니까 행정관 때는 전속 이제 비공개잖아요.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자리에 대통령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메모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려고 이제 저는 임무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려고 나오는데 저 뭐 이제 이렇게 문으로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위치죠. 이렇게 보시더니 김현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. 제가 행정관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수석 보좌관들 그때는 1년 좀 넘게 됐으니까 이제 딱 보는 거죠. 수석 보좌관들한테 아무도한테도 안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딱 김현 이리 오세요 옆으로 오세요. 근데 제가 안 갔어요. 안 가고 뭐 했어요? 안 가고 가던 길 갔어요? 근데 왜냐면은 왜 그랬어요? 수석 보좌관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생각했구나. 수석 보좌관들과 대통령이 이제 대화를 나눌 자리인데 왜 나 부르지? 뻘쭘하게 그런 거야? 아니 뭐 그래서 저는 하여간 제가 두 번이었어요. 두 번 안 가야 됐어요. 그러면 봉화마을에서는 몇 번 뵀어요? 봉화마을에서는 아까 보였던 그때 2008년도 5월 내가 5월 23일부터 28일이 아마 4월 초파일이고 막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때 자원봉사하러 와서 한번 뵀고요. 그리고 행복해 하셨어요? 노무현 대통령 공항에 그렇죠. 그러고 이제 정세균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안희정, 뭐 송영길 그다음에 그 뭐 김민석, 김진표 이렇게 그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었어요. 그래가지고 대통령 그 이제 뭐 그 인사하러 갔을 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지원 그때는 이제 이지원 때문에 굉장히 뭐 또 논란이 될 때니까
이 지원에 대해서 이제 억울해 하시면서 말씀했었던 거하고, 그리고 2009년도 1월 달이었으니까, 그 이후는 뭐 못 뵀죠. 그러고,